이거 좀 대구하고 이름 재밌어요. 쓸려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필수품이에요. 공부하는데 핀 따라가야지. 팬카페 2,400명을 노리고 있는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교도소 이야기 프리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프리즌의 주인공, 교도소의 실질적 지배자, 절대 제왕 한석규는 누가 될까요? 문세윤이 한석규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제가 그냥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아주 태진아, 그것은 한석규 못하지 그것은. 다음 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양세찬이 한석규다. 누가 넘버스리에? 누가 넘버스리에? 문대모살 못하지 그것은. 안 어울리지 그것은. 누가 넘버스리에? 황재석 씨는 지난주 벌칙이 걸린 관계로 오늘은 두 사람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택은 심사위원을 보고 계신 권재 PD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권재 PD 나와야지 그것은.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자, 과연 슬리퍼가 웬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 아니 이게 무슨 의상이에요 이게? TV에는 프리하지 그것은.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언제 비디... 반바지에 슬리퍼가 뽑은 한석규는 누구? 따르고 문세윤 씨입니다. 아 맞다, 권재 PD 고맙지 그것은. 들어가 그것은. 문세윤과 함께하는 프리즌 지금 시작합니다. 아 형님. 왔지 그것은. 아 형님 시원하십니까? 아따 이것은 좀 안 시원하지 그것은. 다음 제가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그래요? 아 시원하지 그것은. 나 박자가 좀 한번 가보자. 예?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아 시원하지 그것은. 아 형님. 아 좋지 그것은. 형님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이거 상대파이들이 형님을 없애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다고 합니다요. 자객? 자객. 여기가 조선시대예요? 자객은 못 오지 그것은. 여기는 내가 만든 내 세상이지 그것은. 야 심 나와. 아, 넌 참 문도 없다. 하필 휴가범들이 득실거리는 방에 배정받다니. 저 괜찮을까요? 저 그러면 다른 방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됐어. 자, 에이 신입 왔다. 어? 아, 저 너무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신입 조용히 안 해? 야, 예. 너 얼굴 왜 그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 네. 아, 입술은 왜 그래? 간이 안 좋아서 그래. 간이 안 좋아? 간 때문이에요. 네. 잠깐 이것은 애들이 아주 형편없지 이것은. 여기는 그냥 장난치는 방이 아니야. 걸리면 바로 온다는 거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파에서 왔어? 에네르기파. 발버. 쿵쿵따르 쿵쿵따 쿵쿵따르 쿵쿵따. 아주 애들이 형편없지 이것은. 아 누가 꼬발로 찬다. 신입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 괜찮아? 많이 아프지? 당연히 많이 아프죠. 몽둥이로 때렸으니까. 아, 어떡하냐? 내가 그래서 우리 형님이 좋아하는 거 알려줄게. 우리 형님은 센스 있는 사람을 좋아해. 센스 있는 사람? 특히 삼행시. 삼행시? 삼행시 한번 해봐. 형님, 저기 형님 삼행시 좋아하신다. 삼행시 신나는 노래. 아, 내가 너무 좋아하지 그것은. 형님 이름으로 문세윤으로 제가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삼행시는 즉흥적으로 하는 맛이 있지 그것은. 아니, 오늘은 그냥. 자 하시다. 여기 뭐 PD 양반 중에 그 이름을 하나 좀 볼까. 문세윤으로. 아 이거 즉흥적으로 가는 게 좋지. 김영희. 자, 한유진으로 갈게. 한유진. 한유진 재밌겠지 이것은. 애들이 볼게. 어? 한.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이. 어? 유 유산슬을 처음 보고 이렇게 맞았다. 하 이게 무슨 포인트 나오는 거지 이것은. 진 진짜 맛있겠다. 발바 쿵쿵따 우리 쿵쿵따 쓰레 같은 형님 제대로 신고시겠습니다. 이번 주 오기는 처음 보네 이거. 아 잘했어. 어? 다들 뭐 하는 거야? 왜들 그리 업돼 있어? 왜들 업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누구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경영이야.
너무 비슷한데 이거. 왜 갑자기 이런 거? 네, 저희 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대가리 박아. 싫습니다. 신하라 유기, 대가리 박아.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날 건드리는 거야? 아, 시계를 몇 개를 차고 계신 거야? 아니, 시계 아니, 저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인데. 어, 너 대가리 박아.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가리 박아! 못 박아요. 지금이야. 몰려. 네가 방장편 들면 점수 딴다고. 진짜요? 다시 한번 해. 아이, 교도소 봐. 잘 돌아가네? 아니, 뭐 교도소에는 인권도 없어요?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사람 막 이렇게 어? 무시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거야? 어? 말만 이렇게 하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러는 거야? 대가리 박아. 아, 형님 박지 마요. 어? 형님 박지 마요. 너나 박아. 너나 박아. 너나 박아. 대가리 박아. 못 박아. 뭐 하는 거야? 빨리 박아. 빨리 박으라고. 야, 어, 뭐야? 야, 박아. 이거 어떻게 개들고 있어? 이거 아유 그냥 왜 그래 여기 있어? 아유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이 말이야 기가 많이 무너졌어. 이거 너는 나 그냥 조폐라고 만들었어. 괜찮아? 정신 분석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것들 안 되겠어. 빨리 일어나 빨리. 여기 지금 문제가 많아 제가 소지품 검사하겠어. 이상한 분목 나온 니를 다 독방형이야. 안 되겠어. 전이 금지물품 나오면 우리 끝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몸에다 그걸 좀 숨겨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숨길 거야? 과연 반입 금지 물품을 누구 몸에 숨길까요? 문세윤 몸에 숨긴다 1번. 저는 살로 꽉 차 있어요. 아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황재성 몸에 숨긴다 2번. 이것도 아니다. 양세찬 몸에 숨긴다 3번. 난 소장이야. 자, 과연 소장 몸에 숨기는 게 어딨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아니, 소장 거야. 몸에 숨기는 게 어딨어? 3번에게 3번으로 가. 초이스. 웃고 3번으로 가. 웃고 3번으로 가자. 자, 어. 과연 몸에 숨길 사람은 누구? 제발 난 하지 마. 자, 과연 어? 내가 소장인데 뭔 소리야?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숨겨야 돼요. 아니, 빨리 어떻게 오세요. 내용을 이끌어가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빨리 다 숨겨. 숨겨야 돼요. 이게 가짜 뭐야? 아니 바지 한 단 뭐 또 하나 입고 있네.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다 준비해야지. 그래. 빨리 걸린단 말이에요. 빨리 오세요. 네, 자, 안에 내 반스야. 이거 경광 요거 재밌어. 요거도 필수품이고. 자, 이거. 자, 야, 이거 좀 대구하고 이러면 재밌어요. 어, 쓸려. 요거도 아주 재밌는 필수품이에요. 공부하는데 핀 따라가야지. 그리고 심심할 때 명망치 게임도 해야 하고. 이거 다. 야, 아. 우리 소장님 언제 이렇게 트로피까지 하셨어? 심심할 때 이거. 자, 이건 당근주 당근. 야, 족구대회도 나가셨어. 야, 선생님 족구대회도 나가셨어요. 족구대회 공격수였네. 자, 마지막으로 자. 상자까지. 아니, 상자. 나 안에 반스야 나. 거긴 누구라도 반스야. 어, 시스루 멋진 시스루가 탄생했어. 이 가운데 거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위치 조정 좀 해줘. 좀 바꿀게요. 오케이 됐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동료가 됐어요. 동료가 됐어. 신이 나니까 옛날에 쳤던 그 춤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데? 강강춤. 강강. 뭐야? 강강 좋아. 빨리 들어요. 강강. 아 좋다. 이 상황에서 공격을 해. 이 상황에서 공격을 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매번 괴롭히느니 여기서 처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랑 한번 끝장 보는 거 어때? 어? 네, 우리 다 끝장 봅시다. 일단 다 문걸어 잠그고. 오케이. 여기서 한 놈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거야. 문걸어 잠가. 걸어 잠가. 어떤 놈이 죽을 거야? 오늘 마지막 벌칙은 이 코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룰렛에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마지막 벌칙은 물사대기입니다. 이 빈칸에는 어떤 사람들이 적히게 될까요? 우리 작가 적어라. 담당 작가. 담당 작가. 저기 누구요? 권재 PD 이름 적어. 권재 PD.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상도적으로 저 권재 PD 이름 적어. 반바지에 슬리퍼라고 적어. 메인 PD 이름에 한 적어. 메인 PD. 우리 대장 적어. 대장도 적어라.
누구 아까? 아, 아까 삼행시 한유진 유진이 아, 저거 여성분이니까 유진이 네. 이름 때문이야. 유진이 때문에 분위기가 겁나 싸했어. 그리고 여기 계속 앉아있는 요즘... 규종이 이름 적어. 어? 제가 김규종 계속 앉아있는 김규종 이름 적어. 규종씨 이름 적고 할 거 없는 선비 기광수 이름 적어. 미키광수 이름 하나 지우고 미키광수 적어. 뭐가 문제였어 썸땡. 저거 뭐 징이나 대충 치고 가지 말이야. 자 과연 이 쿼터 마지막 라운드 아, 화칙자는 누구일 것인가. 자 가자 돌려주세요. 가자 얘들아 세게 세게 가자. 가자 자 과연 한남은 살아서 못 나간다. 자 자 이제 누가 야, 될 것인지 공개가 됩니다. 자 과연 야 근데 우리 걸리면 진짜 최악의 운 최악의 운 오늘 해 제가 아니 오늘 야, 무리한 수가 있다. 아, 대단하다. 장치가 없습니다. 우와. 야, 무리. 야, 그렇게 오는 거 장치 놓은 거야? 네, 아니야. 야, 대박이야. 진심이야. 그 상태에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앉으라고. 안 쓰냐, 진짜. 여기 앉으세요. 마이크 빼. 아, 리얼인데 어떻게 이거를. 어,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네. 입 벌리면 입 다 나가. 어. 입 닫아, 입 닫아. 닫아. 오케이! 오케이!